아이 그거. 예, 존경하는 선수 전우 여러분, 그리고 천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에 취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조금 구독이 뭐 따로 오질 못하는 것인데요. 예, 오늘은 그 썸네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화종 회장을 그 일단 잡는 방법. 이화종 회장을 잡는 방법, 이렇게 또 제목을 붙이고 보니까, 우리 서울 지부장, 또 내가 공격을 시작하나 해가지고, 긴장을 할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화종 회장 보면 뭐 좋아요.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도 예의도 바르고, 말도 깔끔하게 하고, 하여튼 뭐, 그 사람 개인적인 감정 조금도 없어요. 상당히 호감도 가는 인물인데, 문제는 이 전우들이 이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한다는 데 제가 그걸 나서서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여튼 내가 제 개인 감정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이 내가 갑자기 뭐 단독 출마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하냐 하고 좀또 비아냥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또 축하하는 전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비아냥 거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단독 출마하면 되는 거니까 축하드려야죠. 축하할 건 하고, 또 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뭐, 어떻게 말하면 조질 건 조지고, 어쨌든 뭐, 할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방송은 조금 뭐 전우들한테 실망을 준것 같아서 오늘은 또 조금 전우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송, 전우 방송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가지고, 말은 뭐 험악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험악하게 안 하더라도 방법은 제가 이화종 회장 잡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 구속 요건이 있고 수증제에 대한 제가 어저께도 그뭐그 우리 지방에 아주 인재들이 수재들이 정말 그 우리 전우들 중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제 말은 뭐 무시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무시를 당하고 내 말에 씨가 안 믿힌다 하는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말하는 거는 그분들이 볼 때는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또는 택도 없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두 분들이 또 저기 뭐. 저 호남에 계시는 분, 저기 영남에 계시는 분, 또 저기 서울에 계시는 분, 뭐한 서너 분, 너댓 분 정도의 그 이야기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화종 잡는 방법은 말이죠 간단한데 뱅뱅 돌려서 못 잡아. 잡는 방법 오늘 잡는 방법 이제 왜 이화종 회장이 이제 확실하게 회장이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28되면 이제 당선 공고, 29일 뭐 당선 공고가 나갈 텐데, 공고가 나가면은 바로 또 이제 이 무효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왜 무효소송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이 228명의 대의원을 384명으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원래 이제 전관상에는 또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84명을 줄인 거 이것은 불법이다. 이거는 뭐 법률에 위배됐다. 그래서 그걸 뭐 무효다. 그 위배된 그 84명이 선거한 선거는 또 무효다. 때는 이때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슬이 없었는데 당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의원들의 그 84명의 대의원들은 일단 그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소송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뭐 비책이 있지만 제가 그거는 제가 비밀로 냉각하겠습니다. 이화종 회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비책과 또 잡는 비책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제 비책을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 내가 비책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요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안 해주고, 본인들이 나한테 사정해야 내가 알려주지, 미리 안 알려줄 거야. 근데,
한두 가지는 제가 미리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핵심적인 건 내가 좀 시켜놓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야전에는 해당 잡는 방법이 지금까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잡는 방법을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내 말이 씨가 안 먹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우리 박수천 회장이 오늘 원래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하려 했는데 내일 모레 그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요? 오후 2시에 이제 서울 보훈청 앞에서 집회를 하죠. 보훈 회장 물러가라. 보훈 부장 조 장관 물러가라 하고 이제 보훈 장관이 개인 면담을 안 하고 회피하고 담당자를 붙여주고 이렇게 아주 그 기분 나쁘게 좀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훈부에서 또이 수입사 할수 없는 거 수입사 승인도 해주고 또 83명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승인도 해주고 보훈부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어저께 그 김부길 여기 회장 뭐 서울지부장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수익사업도 주차장 그 안양의 주차장 그것도 보험부 승인 받은 거다 이거야. 보험부 승인 받았다 그러는데 수익사업이 말이죠. 원래 그 월남전 참전자에는 수익사업을 돈 버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뭐또 수익사업이니까 돈 버는 게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이제 수익 승인을 받는데 원래는 그 업무와 관련된 걸 하게 돼 있지. 업무와 관련이 안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업무 관련된 거라면은 뭐 관광을 한다든지 전적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볼때 수익 사업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무슨 뭐뭐 마다리 그뭐 골프장에 까는 야자 매트 이런 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골프장에 압력 넣어가지고서 팔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그 무슨 행사라든지 국군 월남전 참전자의 뭐 기념 행사라든지 또는 국제관계 뭐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것이 주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박수천 회장이 전에 그 수익사업도 이게 그 우영락시 있을 때 박수천 회장이 앞장서 가지고 만드는 법이라고 자기가 큰소리 쳤는데 그 수익사업을 왜 만드는 사람이 지금 여기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뭐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지금 보훈부 장관이 해결 안 해준다. 가면 함흥차사다. 아무리 이제 우리 전우들이 소리 질러도 덩치 많쳐다. 이래 어저께도 내가 그 우리 안영진 지부장 그참 피토하는 그 글을 내가 읽어드렸는데 이걸 안영진 지부장 여기.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월남전 참전자 정상화를 가장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 사람은 하니까 박수천 한 배당이 69%가 나오고 많이 내려가는데 73%가 됐었는데 안영진 월참 대구 지부장이 11% 정수석 육군대장 재선 의원이 16% 정현조 전 월남전 참전 서울 지부장이 4% 그래가지고 뭐 정현 이것도 성수성 육군대장 측에서는 14, 16%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를 왜 올리느냐 하고 막 나한테 항의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건 내가 올리는 거에서 뭐 잘못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가 그런 거뭐 무서운 사람 아닌데 막 항의를 하더라고. 근데 이건 그 내가 개인 하는 거 376명의 우리 전우들이 투표하는 거고 여기에 제가 이름을 올려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은 아 우리 전우들 중에 정수성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월남 참배 회장의 관심이구나 하는 걸 내가 일부러 알려켜 주기 위해서 올려드렸으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프로테인이 낫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데 프로테인이 낫고 조금 그만큼 인지도가 없다는 얘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16% 나온 프로테인이 많이 높은 거예요. 처음 올렸는데. 안영진 전 월참 지부장도 대구 열심히 노력한 사람 11%밖에 안 나왔는데 장군이라고 많이 봐준 거 아니야? 정현조 전 월참 지부장도 우리 월남의 월참 전에 굉장히 귀한 공로가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은데도 4%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보다 높다는 거는 육군 대장이라는 이 재선 의원이라는 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야? 큰 덕분 건데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막 항의를 해가지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 언론에 이것도 무슨 그런 항의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내려다 올리라 이런 소리 하고 하면은 큰 결례예요. 그
우리 전우들을 무시하는 거지, 전우 방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럼 올려봤어요, 다른 걸로. 자, 그러면 이하종, 만약에 이번 월참전, 월남참회당 선거에서 이하종 회장하고 정수성 유권대장, 재선 국회의원과 양자간 대결한다면 당신이 대원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해 주세요. 449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하종 회장 13%, 정수성 회장 87% 왔어요. 이렇게 높은 거는 또 칭찬 안 해. 이렇게 나온 거는 아무 소리 안 해, 또? 어? 이런, 아,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프로테인이 높으면 이번에 출마를 했어야지. 왜 출마를 안 하고? 응? 어? 근데, 출마를 안한 이유를 내가 알죠. 알는데, 뭐, 3개월 후에 또 뭐, 할까 싶어서 안 하고 도망, 실제 또 나가서 되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는 87%라는 게 우리 전우들 생각이지, 그 이제 대의원이나 뭐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성대 아마 10% 20%만 하면 20% 나오면 많이 나올 거야. 아마 80%는 야당 해당할 거라고. 나가나 말하기 때문에 안 나간 거라고. 어? 그 이렇게 이름 올려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거냐? 어? 정성 대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알긴 했습니까? 제가 올려주니까 아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공사 1억 8천 뭐 이런 것들 막 올라왔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야당 해당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잡는 방법이 지금 현재 그 미아종 회장이 에그뭐 1억 4천인가 뭐 해가지고 8천인지 6천인지 해가지고 배임 수증제라 이게 고소고발이 됐어요. 배임 수증제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그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하고 잘못된 이익을 취득하거나 새삼조를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서 성립 범죄이다. 이건 뭐 이런 건데. 본죄를 범하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금으로도 처벌한다. 어? 영국 359조에. 범인 또는 배임수재증을 아는 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뭐 이런 게 돈이 있어야 추징할 거 아니야. 근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입증하려면은 돈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하고 말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한마디만 틀려도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서로 뭐 틀리더라. 말이 안 맞더라. 이래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벌써 3년이 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해. 똑같은 금액이라도, 똑같은 사건이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거는 상대하고 입을 맞출 필요 없어. 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또 5천 원 받은, 1억 원 받은 걸한 가지만 확인되면은, 어? 받아가지고 지가 쓴거 확인되면은, 그냥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냥 횡령은 개인이 할 때는 그냥 횡령이고, 이런, 회장이라든지 조직의 단체가 이렇게 해인을 하게 되면 그 업무상 횡령이라고 그래요. 업무상 횡령. 형법 356.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며, 이게 신분에 관한 거, 회장이라든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어야 돼.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단순 형행죄보다 중하게 벌하는 것은 신분 범위 하나이다. 여기서 말은 업무란 이게 계속 반복 계속해서 사무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이나 업무의 보관, 이게 뭐 회장이란 자 회장은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단순 형행죄 또 설명한 모든 죄 범죄가 적용된다.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배야. 저건 5년 이하인데, 이거는 3천만 원, 1,500만 원 이하인데, 3천만 원이야. 두 배나 높은 형량이야. 그리고 형벌도 높고, 입증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업무상 횡령으로서는 벌써 들어갔어, 이거. 5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이야. 업무상 횡령은. 근데 이거 내가 몇번 저기 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화 올 때마다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도 씨가 안 먹혀. 에? 몰라,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변호사들이 말이죠. 변호사들은 해달란 대로 해줍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더 많이 벌으니까. 뭐안 되면 안 돼서 돈 벌어. 잘 되면 빨리 끝나면 돈못 벌어. 그러니까 변호사들 믿지 말라고. 항상 본인이 실력 없으면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는 거요. 나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쳤지만은, 나는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나는 어릴 때부터 육법전서를 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육법전서를 내 머리맡에 두고 여러 번 읽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나도 판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판검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법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공부법이 없었는데 사주 보니까 편인이 있어가지고 공부법이 편인이 있으면 공부를 못 공부할 시간을 안 줘.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계모 같은 사주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죠. 내가 국민학교를 5년 만에 졸업했지. 중학교 1년 반 만에 졸업했지. 국민학교 5년 만에 졸업해서 내가 구등으로 졸업했어. 중학교 1년 반 만에 졸업해서 전교에서 5등으로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는 또 2년 만에 졸업했지. 이게 말이 난 대학교도 2년 동아대 법대 정치학과 다니 들어가가지고 64년도 들어가 65년도 들어가도 65년도에 군대 또 입대해버렸지. 군대 와가지고 말이지 뭐이 대학 저 대학 다니다가 겨우 방송통신대학까지 여기 다 다니다가 겨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 공부복이 없어서 내가 이 판검사를 못 했는데 근데 이런 법은 내가 잘 안다고 하여튼 간에 잘 아는데 이 법을 아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가지고 내가 써먹으면 돈을 받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 근데 돈안 받고 해주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계속 여기 이야기 업무상 횡령 한번 볼까요? 업무상 횡령이 공소시효는 말이죠. 10년이야. 마지막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이건 아유 시간 많아요. 시간은 많은데 업무상 배임하고 횡령하고 차이가 있어. 업무상 배임하고 배임은 말이죠.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딴 사람이나 본인에게 이익을 취하는 게 배임이고 횡령은 그냥 딱 돈을 딱 떼먹거나 훔쳐먹거나 어디에 도둑질했거나 하면 그게 횡령이에요. 근데 공직이나 또는 뭐 저기 회장이나 말이지 하다못해 어디 무슨 노인의 회장이라도 말이요 그게 하다못해 업무상 횡령이 돼요. 그래서 그 노인의 회장 하다가도 뭐돈뭐 이렇게 빼먹고 하면 업무상 횡령에 걸립니다. 그거 함부로 내가 노인 회장 하고 있지만은 쟤는 내돈 보태감 써한 달에 1, 20만 원 내가 보태감 쓰지 살지 내가 그거 거기서 무슨 뭐돈 벌겠다고 그 추적기 말이야 거기서 살겠어요. 그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그게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업무상 횡령으로 이번 나는 3개월 반드시 이거 죄명을 바꾸든지 새로 또 새로운 거 똑바라진 거이 구속을 하려는 말이죠. 똑바라진 거 업무상 횡령이 하더라도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 전우들이 고소 고발한 거 보면 말이죠. 한꺼번에 막한 일곱 여덟 아홉 가지를 고소 고발해요. 그러면 형사가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해도 한 1년 이상 걸려. 그 8, 9까지 많을수록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고소하는 방법이 있어.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정확하게 뭐 증거가 딱 나온 거, 하나만 딱 가지고 고소해야, 업무상 횡령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한뭐 10가지, 20가지 막 고소를 해놔. 그래서 돈만 막 10억, 20억 되면 막 많이 많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필요 없어. 한 5천만 원 이상만 되는 거 하나만 똑바라진 거 하나 딱 해서 고소장 써. 간단하게 고소장 한 장으로 딱 써가지고 딱 넣으면 말이죠. 형사가 이번 주에 받으면 다음 주에 피고인 조사, 그 다음 주에 이제 참고인 조사, 그 다음 주에 증인 조사, 그 다음 주에 바로 한달 만에. 원래 요즘 경찰에 내가 저기 나도 무슨 일이 있어 접수를 해보니까 내 생전 처음 내가, 한 10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내가 처음 고소를 한번 또 해봤는데, 10년 전에 나는 모욕죄는 고소해가지고 혼내줬는데, 이번 또 보니까 너 이런 이상한 놈이 또 하는 날 기어 올라가지고, 내가 또 고소를 한번 해보니, 이번에 고발을 해보니까, 바로바로, 고발 딱 조발장을 내가 보내니까, 고발하고 나니까, 민원 처리 기한이 3개월이야, 3개월. 업무상 횡령으로 딱 정확한 거 말이야. 5천 몇십만 원 딱, 금액 얼마까지 탁 해가지고, 끝장 틀리면 안 돼. 딱 내가 하나만 딱 짚어가 딱 했더니, 바로 22일 날 말이야. 그 내가 고발했는데, 2월 20일 날. 3월, 2월 29일 날, 마지막 날, 일주 만에 내가 가서 참고인, 고발인 조사하고, 그 다음 주 6일 날,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하고 증인이지. 제보자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제보에 제가 한그 증인 또한 조사하고. 그래,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이제 바로 조사 들어간다고. 이게 민원 처리 기간이 3개월이더라고.
경찰에 민원을 넣으면 말이에요. 3개월 내에 해주기 돼 있어. 근데 한 가지만 안 하면 금방 이루어져. 근데 뭐 한 10가지를 막 써가지고 이 새끼가 몇십억을 막 몇십가지를 해가지고 해쳐 먹었다. 이거 수십 년 가요, 수십 년 가. 그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방법 자체가 틀리고, 요런 게 틀려. 그래서 이번에 이하종 잡는 거는 제가, 그런 식으로 잡으라고 내가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될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잡는 방법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말을 안 듣더라고. 그렇다고 이 방송하는 사람이, 저는 방송하는 사람 직접 고소할 수도 없고, 직접 나설 수도 없고 말이야. 저는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막 까는 걸 까도, 그럼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말이지 뭐 이런데 참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참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월참에 무슨 뭐 진짜 월참 회장이 말이야. 나보고 저기 지난번에 좋을 때 베트남 뭐 전적집 같이 갔는데 나 진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어요. 근데 어느 집 유튜버는 말이야 그거 안 보내준다고 막 징징 울고 그러던데 저는 그때 진짜 가기 싫었어요. 힘도 없고 막 그때는 이상하게 좀 내가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아유 몸이 귀찮고 막 기운없어서 못 가겠는데 막 가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갔다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아 겨우 살아왔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가자면 가지. 근데 그런 것도 뭐 내가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 않고 내가 그렇다고 뭐 지부장 지회장 할 사람도 아니고 아 나 회장 하라 해도 안 해. 나 대통령 하라 해도 나 안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81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하겠어. 놀다가 죽기도 바빠. 방송도 사실은 내가 별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정도야. 근데 전우들의 의무감이나 사명감 또 여러분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점차 이 방송 하나만큼은 그래도 우리 보람이 있다. 우리 전우들하고 같이 생활한다 하는 이런 명예가 있다. 이래서 명예롭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이게 뭐 돈 벌이가 된다 이러면 안 해요. 돈 벌이면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롭고 전우들과 같이 함께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달에 이거 1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죽기 살기도 해도. 그런데 이거 뭐 해가 이거 뭐하러 하겠어 내가. 그러나 돈으로 따지면 못해. 그래서 명예로 보고 명예 따지고 전우들하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말이야 좀 제발 그 똑똑하신 분들 좀 제 말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근데 뭐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무시해.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도 무시하니까 결국 이게 말이야 한 3개월 만에 끝날 거를 3년이 가도 안 끝나. 이렇게 방송에다 대고 이제 광고까지 다 직접 다 해야 정신 차리겠어요? 이 정도에서는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이하종 잡는 비법 이런 거 하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리지 않도록 빨리 단순하게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구속요건을 내가 한번 봤어. 구속요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구속요건을 보면은 내가 이 구속요건을 아까 발라다가 설명을 안 했는데 구속 형사 절차 이게 구속을 하려면 말이죠. 이 사람이 똑같은 업무상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가 확실해야 돼. 정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확실해야 돼. 확실과 실질. 그리고 구속 사유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또는 주거 부정 증거를 인멸을 운영할 때 도망가거나 이랬을 때 이런 데는 주거 구속된다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거 염려가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요거를 입증하려면 말이죠. 요거를 입증하면 이 사람이 심지어는 증거를 고소 자기 그 증거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 회의에서 쫓아내고 또 뭐 참석 못하게 하고 이거 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복행위거든. 보복행위. 그래서 보복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증인 제보자들을 자꾸 그 이 보복행위를 쫓아내거나 뭐 강제로 뭐 퇴근 시간을 하는 그거 요런 것이 들어가야 돼. 그런 거 들어가면은 요거는 구속 사유가 돼. 요걸 구속 사유를 반드시 넣어주기 바라요. 이거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염려가 있다는 거를
제가 여기 좀꼭좀 거기다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비례성의 형사소송상 확보와 피고인의 자유권 침해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 뭐 비례관계 있는 거면 좋죠. 뭐 어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 그 고소하시는 분들, 아이고 간단하게 끝냅시다. 근데 고소하시는 분들 이런 저기 증거 인멸의 우려에다가 보복하는 행위 요거를 잘 육하 원칙에 시간하고 장소하고 상대 대상 이유하고 말이죠. 이런 사유 왜 육하 원칙이 있잖아.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 거딱 육하 원칙 간단해. 딱한 장에다 써딱 여러 장 쓰지 말고 말 우리 그제 우리 그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짧게 간단하게 써주세요. 한 장, 두장 안에다 쓰면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정수성.